되었으므로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 제가 오늘 질문을 하신다길래 시의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역할은 뭐고 학술적 역할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고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사안이 혹시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질의하시고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수원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답변은 회피하신 걸로 저는 듣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런 식으로 수원시가 지난 7년, 8년간 모든 시의원과 시민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화성시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취임하고 화성시장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동안 수원시가 너무 과하게 앞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화성시에 있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까지 적으면서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시면 현수막이 걸려있고요. 간판 하나 달지 못하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소통 창구가 되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그냥 돈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거. 배지현 의원님, 여기는 시정질의 자리예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가 의원이 되셨고 저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사들이 다 보고 있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말씀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은 저는 얼마든지 차를 마시면서 또 저녁을 마시면서 지적해 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다 못 드리고요. 또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배지환 의원님도 말씀을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뭐가 조그마한 게 뭐가 배지환 의원님 시각에서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퉁쳐서 전체를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배지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가 본 느낌은 의원을 아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이제 국제공원으로 의제가 바뀌었지만 궁금하기는 것도 여러 가지 진실과 오해가 달리 해석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전할 대상지의 시민들은 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군공항에 오면 마치 혐오시설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고 특히 이제 거기에 국제공항이 얹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공항, 군공항, 수원에 있는 군공항처럼 소음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180만, 190만 평의 바깥이 전부 소음 접촉지역이지만 지금 이전하는 지역은 440만 평을 아예 주변 지역을 다 공항으로 만듭니다. 그 소음 문제도 지금의 수원시가 겪고 있거나 그 화성시 일부 지역이 겪고 있는 정도의 소음 문제도 더 많아집니다.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홍보하는 것이 시장님께서도 좀 발언을 조심하셔야 되는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지금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국제공항이 얹어졌다고 발언하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시장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화성 시민들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조금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까지 2018년부터 약 57억을 화성시에 쏟아부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근데
온라인 홍보 내역이 20억에 가까운 온라인 홍보 내역을 보면은 팔로워 수를 보시면요 정말 처참합니다. 홍보의 방법과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교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요. 홍보는 해야죠. 저는 국제공항의 당위성은 경기남북권 모든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원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과거에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교정하게 하는 것이 의회. 그 권 의원이 질의를 서명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홍보비 관련해서 모바일 홍보와 SNS 온라인 홍보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각각 2억 7천만 원과 1억 1천만 원.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 모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었어요. 아, 그 예산 그건 뭐 구체적으로 담당자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제가 시장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확실하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 의회가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의회가 시장님의 발목 잡기 내지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판단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님께서 본 의원을 너무 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이 대안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면은 최상이겠지만 잘못된 거를 우선 지적하는 게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께서는 그 잘못을 수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의원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조금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